활동. 활동 액티비티. 뭔가 하나는? 도브리. 도브리 잘했어. 단어를 이렇게 됐고 오늘 병주가 어디였지? 왜? 해당하니? 네. 생각 이거 한 번에 주문독해. 하나인데. 근데 주문독해가 뭐? 이거 이 책이 주문독해. 어쨌든 이 책 할만해? 아니 할만한데 어려워. 할만한데 어렵다는 게 말이냐 막걸리냐? 아니, 할만한데 이게 어려워. 할만한데 이게 어려워서. 아, 오늘 한 게 어디였지? 저쪽 어려웠지.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번 이렇게 한번 찍어보자. 이렇게. 근데 왜 라이브예요?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으니까 이렇게 됐다. 이렇게. 이렇게. 자, 넘겨보자. 손 넘겨보자. 이렇게. 혼합 문제 해놓은 건데, 이렇게. 잘 해놨다. 글씨도 예쁘게 쓰고. 응? 네 학원 언제 왔나? 예, 네, 불러요. 그 응? 뭐. 한 달 됐어? 한 달? 응. 까먹었는데. 한 달 된 거 같은데? 두 달째인 거 같은데? 야, 넘겨보자. 그렇지. 자, 이거 뭐야? 도 있는데요? 잘해놨네. 넘겨봤지. 투부정사 ing 이렇게 했네. 투부정사로 시작하면 해석 어떻게 해? 투부정사로 시작하면? 뭐뭐 하는 것. 뭐뭐 하는 것. 예. ing로 시작하면 해석 어떻게 해? 뭐뭐 하는 것. 그 다음 2B로 시작하면 해서 어떻게 하지? 2B 엄마가 되라? 2B가? 엄마가 되는 것은? 엄마가 되는 것은? 하나 더 넘겨보세요. 하나 더 넘겨보세요. 뭐 배웠지? 여기는 조동사 배웠네. 조동사 이렇게 넘겨보자. 왕래발적 동사가 뭐예요? 왕래발적도 하기 위하여. 그렇죠. 왕래발적 동사 뒤에 투부정사는 뭐하기 위하여라고 생각하지. 넘겨보자 또. 이렇게 혼합 문제 하는데 안 어려웠어? 다 달랐네. 다 달랐어? 잘 해놨는데 다? 오늘 배운 게 뭐지 있지? 오늘 배운 게? 접속사랑. 넘겨봐. 접속사랑 그거. 넘겨보세요. 여기서부터는 아직 안 했는데. 기교 변화도 했구나. 넘겨봐. 기교 변화도 했고. 최상급. 해석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비교 변화도 이렇게 해석을 해놨네. 잘 해놨네. 넘겨봐. 그렇지. 원어보다 최상급 복습명사 잘 해놨네. 그 다음에 섞은 문제고 혼합 문제고 비교 변화 비교급 해석 할만 했어? 좀 헷갈렸어요. 헷갈렸어? 헷갈렸으면 연습해야지. 넘기자. 비교 변화도 잘 해놨네. 넘겨봐. 그 다음에 수량이용사, 수량이용사 빠지겠네. 넘겨보자. 근데 한 달 동안 하면서 진도 많이 나갔다. 응? 맨날 나가니까 왜? 뭐 어디 일주일에 세 번 오잖아. 그러니까 일주일에 세 번 맨날. 그래, 일주일에 세 번이 맨날이야? 그러니까 일주일에 세 번 맨날 됐잖아. 그래, 넘겨봐. 일주일에 세 번이 맨날이네. 잘해놨네. 오늘 한 게 뭐야? 오늘 접속사. 접속사. 그래, 잘해놨네. 넌 접속사 오늘 어려웠지? 네. 이렇게 외우면 돼. 외우면 누구든지 다 따라할 수 있지. 그지? 응. 한 달 공부해갖고 이 정도 했으면 잘한 거야. 오케이? 응. 고생했어.